자, 여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출산율 올리는 방법 얘기하면 나오는 게 맨날 여성에 대한 지원뿐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라는 영상이 달린 댓글입니다. 우리나라가 출산율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안한거 아니에요. 돈을 무지하게 많이 썼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헛돈이라는 겁니다. 예, 돈 낭비를 너무 많이 했죠. 왜냐, 출산율 올리는 방법 위해서 여자분들한테 굉장히 말도 안 되게 퍼졌습니다. 여러분, 그 여성 할당제, 그것도 사실 출산율하고 상관이 있는데, 할당제 만들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조직이 개판돼 버렸죠. 정작 그렇게 일자리 만들어주니까 여자들이 결혼을 더안 하죠. 오히려 엄한 사람 들어와서 조직 이상하게 만들어 버리죠. 일도 제대로 안 하죠. 할당제가 아니었으면 들어오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그런 거예요. 지금 여자분들한테 그냥 돈 써봐야 그냥 표시만 받는 거지. 출산율을 올리기커녕 더 내려갑니다. 더 내려가. 제가 느낀 여자분들 이거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봤을 때 절대 다수 여자분들은 뭔가 퍼지면 고마운 거못 느껴요. 여러분들 그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소에서 이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금 젊은 여자들은 감사지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 연령대 중에서 가장 사람에 대한 감사함, 고마움을 못 느끼는 연령대가 2030 여자분들이에요. 제가 방송에서 늘상 지적하는. 뇌피셜 아닙니다. 네, 뇌피셜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받아도, 뭔가 본인들한테 혜택을 줘도 고마운 거못 느껴요. 혜택을 많이 주는 게 맞거든요, 지금 객관적으로. 여자분들한테 뭔가 취업이나 아니면 뭐 재정이나 복지 부분에 돈을 많이 써요. 과분하게 많이 씁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많이 쓰는 만큼 선순환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돈 낭비가 되는 겁니다. 그걸 받아놓고도 고맙다고 얘기한 거 봤어요? 그냥 당연히 받는다 생각하죠. 여자분들 그거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라에서 뭔가 있잖아요. 복지 혜택을 주는 거는 본인들이 악간이 못하니까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회적 복지라는 게 보통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사회적 약자한테 돌아가죠. 사회적 약자로 일컫는 사람 누구예요? 독거노인들. 그리고, 뭐, 소년소녀 가장. 기초생활 수급자. 그리고 몸이 불편한 장애인분들. 그런 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회적 약자예요. 근데, 사지 멀쩡한데, 일할 수 있고, 밥 해먹을 수 있는데, 혜택과 복지를 바란다. 그걸 받아가면서도 고마워하지 않는다. 그럼 이거는 멘탈적으로 심하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이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나는 여자분들한테 지원해주는 건 출산율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돈만 쓰는 거고 출산율을 더 떨어뜨립니다. 오히려 고마운 거 모르는 매탄치 못한 여자분들만 더 많아져요. 자꾸 해줘도 뭐 불평등하다, 불평불만. 피해의식만 자꾸 얘기하잖아요. 아니, 피해를 받은 게 없는데. 진짜 피해는 남자들이 더 받은 거 아니야? 뭐 취업시장이나, 아니면 뭐, 결혼과 연애 문화에서 피해는 솔직히 남자들이 더 많이 받았지. 얼마나 많이 양보해줘야 됩니까? 혜택을 받아놓고 억울하다, 힘들다, 불공평하다 얘기하잖아요. 정작 불공평하다는 사람은 말이 없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할 거라는 겁니다. 결국 출산이 내려가고 결혼 못하면 여자분 손해입니다. 무조건 손해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경기 굉장히 안 좋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지금 미래가 썩 좋진 않습니다. 밝지 않아요. 특히 가진 거 없는 사람도 밝지가 않아요. 이 가진 거 없는 사람들 중에 여자분들은 상당수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 상당수는 결혼 못해요. 결혼 못하고 혼자 살아야 돼. 근데 가진 거 없는데 잘살수 있겠냐고요. 그럼 여자분들이 뭐 이것저것 해달라고 많이 조를 것 같은데 뭐 1인 가구 여성 지원해달라고 하는데, 아니 지원해서 나라 입장에서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이 제도라는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뭔가 돈을 지원해주면 뭔가 플러스가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여지껏 우리나라에서 여자분들한테 지원해준 것 중에 플러스가 되는 게 없어요. 그냥 마이너스입니다. 돈 쓰고 마이너스야. 제대로 된돈 낭비예요.
객관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가 뭔가 복지를 지원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우리 복지 예산을 줄여야 됩니다. 복지를 바라면 안 돼. 앞으로 경기는 어려워지기 때문에 일반 사람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먹고 살기 힘들면 세금을 거두는 것도 어려워. 복지라는 게 다 세금에서 나오는 건데. 그럼 어떻게든 자기들이 일을 해가지고 먹고 살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꾸 돈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근데 아직도 이런 거 보면 사태 파악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한국여자도 진짜 이기적이다. 지들은 모은 돈, 땡전 한 푼도 없으면서 남자한테 많은 걸 요구하고 밥만 축내는 꼴 보기 싫네요. 뭐만 하면 불평불만에 지질 짝이 나오고 게다가 나라에서 지원이나 혜택까지 해주고 핸디캡을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끝까지 비열하게 보내. 한국 여자분들, 남자들이 알아서 다 해주겠지라는 마인드를 가지면 앞으로도 영원히 결혼하기 힘듭니다. 결혼을 한다고 해도 얼마 못 가 이혼하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부가 80% 이상이고요. 진짜 참. 뭐 여자분들 이기적이라는 건 옛날이나 지금이 똑같은데, 근데 이기적인 게 너무 심해졌어. 자, 이기적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 하면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야. 자기밖에. 철저히 자기밖에 모르는 거야. 물론 인간의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게 맞죠. 남자도 사실 이기적이 맞는데, 남자 여자가 다른 거는 남자 이기적이라도 그래도 사회 전체 입장에서, 조직 입장에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 살다 보면 대부분 희생하고 양보하는 쪽은 남자야. 근데 여자분들은 내가 조직사회 일해봤을 때 양보 희생을 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여자는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면 앞으로 못 살아 이제. 지들은 모은 돈 땡전 한 푼 없으면서 남자한테 많은 걸 요구하고 밥만 축내는 꼴 보기 싫네요. 근데 왜 땡전 한 푼 없으면서 남자한테 많은 걸 바라는지 아십니까? 남자들이 바라줬기 때문에. 여자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나 좋아하는 남자가 있을 거야. 그런 물소 같은 남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받아주면 안 됩니다. 지금도 받아준 남자들이 있으니까 아직도 먹힌다고 생각을 해. 굉장히 부끄러운 마인드죠, 저게. 쥐뿔 가진 거 없는데 많은 걸 바라는. 거지근성이죠, 거지근성. 좀 죄송한데 여자분들은 보면 그런 거 자랑을 해. 뭐 남자하고 사귀면 남자한테 뭔가 얻어먹은 거, 선물 받은 거 자랑하잖아요. 그건 나쁘게 말하면 거지근성이야. 그 자기는 그만큼 받은 만큼 해준 게 있냐고요. 그런 거 자랑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여러분. 외국 여자들 이해 못하는 게 그런 겁니다. 아니 왜 자기가 필요한 게 있으면 자기 돈을 사야지. 왜 자꾸 남자 들려볶아가지고 뭐 선물 받은 거, 얻어먹은 거 왜 자랑하는 거야? 지금도 보면 생각해봐요. 뭐 예를 들어 호캉스도 남자 돈으로 가는 거잖아. 자기 돈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남자 들여볶아가지고 그걸 자랑처럼 사진 올리잖아요. 그게 뭐가 자랑입니까? 그게 내 능력으로 가는 것도 아닌데. 뭐만 하면 불평불만에 지지 짝이 나오고. 여자분들 보면 만족을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사회생활하면서 본 여자분들은 뭔가 회사에 순응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좀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절대 다수 여자분들은 자기들이 못하는데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바라는 게 많습니다. 여자하고 남자하고 사회생활할 때 가장 차이가 나는 게 뭔지 아세요? 이거는 아마 남자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여자분들은 공감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공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뭐냐 하면 남자는 일단 내 역할을 못하면 회사에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회사에 실수도 많이 하고 손해도 많이 끼치잖아요. 그러면 뭐 해달라고 조르지 않습니다. 내가 밥값도 못하는데, 내가 좀 회사에 밉에 많이 끼쳤는데 내가 지금 뭐 어떻게 요구할 수 있어. 보통 남자들은 회사에 요구할 때 내가 뭔가 해놓고 나서, 성과물을 만들고 나서, 예를 들어서 임금 형성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장님, 저 늦게까지 나와서 일 다 했고요, 어려운 것도 다 했습니다. 시키는 거 다 했어요.
근데 이 월급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잖아요, 여러분. 월급 인상할 때.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올려달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올려주는 거 아니까 명분을 만들잖아요. 근데 여자분들은 그런 명분이 없어. 명분이 전혀 없는데, 제대로 하는 것도 없는데, 더 바래. 일은 일대로 못하고, 조직에 뭔가 기여하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해달라는 거 바라는 건 엄청 많아. 그러면 앞으로 누가 살아남을까? 제가 봤을 때 여자분들 상당수 못 살아남아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경기 어려워지면, 조직은 실리를 추구합니다. 실리. 실리가 뭐냐 하면, 실제 이익이에요, 이익. 그러니까 뭐냐 하면, 회사의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사람, 마이너스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 여자분들은 회사에서 마이너스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1인분 못하는 사람이 태반이야. 근데 앞으로 회사에서는 남자들 못하는 마지노선이 1인분을 깔 거예요. 그럼 1인분 못하는 여자는 못 살아남아요. 왜냐, 앞으로 경기가 어려우면 많은 회사들은 직원을 채용하지 않아요. 직원을 채용하더라도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시키면 잘하는 사람, 이것저것 해달라고 조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선별할 겁니다. 그런 걸 좀 알 수 있는 게, 요즘에 보면 회사 채용할 때도 중고신입도 뽑잖아요. 중고신입 왜 뽑겠습니까?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일을 좀 할 줄 아는 사람을 뽑아 쓰겠다는 거예요. 생신입 받아가 써봤더니 일은 일대로 못하는데 해달라는 거 많고, 사고치는 것도 많고, 돈은 돈대로 나가는데 회사 입장에 손해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채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뿐더러 뽑더라도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사람, 어느 정도 일을 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선별해서 뽑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여자분들이 들어가기 더 힘들어져요. 이거 가지고 오고 계하지 마십시오. 원래 세상이 그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여자분들, 남들이 알아서 다 해주겠지라는 마인드를 가지면 앞으로도 영원히 결혼하기 힘듭니다. 그렇죠. 여자분들도 자기 몫을 해야 돼요. 어떻게 남자가 다 알아서 합니까? 남자도 한계가 있어요. 남자가 돈을 버는 것도 한계가 있고, 가정을 책임지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뭐 남자 슈퍼맨입니까? 남자 다 못합니다. 다 못해요. 드라마 주인공이 아니에요. 남자도 그 역할을 다 못하기 때문에 여자도 어느 일정 이상 역할을 요구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자한테 경제적인 역할, 그리고 가정을 책임진 역할을 요구할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을 내가 못한다, 자기가 밀당이다, 그럼 결혼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앞으로 이제 여자의 경제능력, 소비능력, 가치관을 정말 집요하게 따질 겁니다. 집요하게 따져버리면 이거 통과하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럼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좀 부족한 분들은 사실상 결혼이 힘들어요. 특히 나이까지 차버리면 거의 끝났어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변해야 될 겁니다. 여자분들 많이 변해야 돼요. 이제 자기 역할 제대로 하셔야 되고, 이것저것 증진되고 짜기만 하면 못 살아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여섯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